목표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어렵다? 왜 그 일을 하고 싶으세요?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? 예일대학교 에이미 교수의 연구팀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후보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해. 무려 14년 동안 육군 사관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이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, 출세하고 싶어서요,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,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, 이런 말을 하며 지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군대가 좋아서요 라고 지원한 사람도 있었대. 근데 이 동기에 따라서 장교 취임률과 그리고 장교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달랐다고 해. 결과는 그냥 군대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한 순수한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.5배나 높게 장교로 출세했다고 해. 그리고 장교가 된 이후에도 중간에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2배나 더 많았대. 왜 그랬을까? 동기에는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, 그냥 좋아서, 그 일 자체가 목적인 내적 동기와 돈,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동기로 나뉘어서 연구를 했다고 해. 그 일 자체가 아닌 다른 많은 목적이 있는 수단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그냥 그저 좋아서 하게 된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그 일에 더 성공을 했다는 거야. 왜 그랬을까? 수단적 동기에는 자신이 정한 많은 목표를 이루는데 굳이 그 일이 아니어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래. 장교로 출세하지 않아도 우린 돈을 벌 수 있고, 가족을 지킬 수 있고, 자신의 숭고한 가치관을 이뤄낼 수 있잖아. 그러면 내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 둘 다 갖고 있으면 어떨까?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지만 수단적 동기가 많았던 사람은 장교가 될 확률이 20%나 적게 나왔다고 해. 우리는 의욕으로 똘똘 뭉친 목표와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실제는 정반대야. 목표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꾸준히 못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지. 우리 모두 이유야 어떻든 그냥 좋아서, 그 일을 사랑해서 무언가 해보면 어떨까? 나도 다른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해봐야겠어.